경북 동곡에서 구만산으로 등산 가는 산행 도중에 보면 유글에서 8월 사이 이름 모를 독버섯이 많이 피어 있으며 가는 도중 폭포도 만납니다. 여름 8월 산능선 계곡을 따라가 보면 이름 모르는 독버섯이 피어 있습니다. 오늘은 담론 렌즈 17-35 f2.8-4 풀프레임 35mm를 가지고 접사를 하여 볼까 합니다. 카메라는 소니 7M3의 니콘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뒤 배경을 흐리게 하기 위해 조리개는 f2.8로 조정하였습니다. 버섯과 뒤 배경이 좋게 나오게끔 하기 위하여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낮게 촬영하여야 합니다. 조금 가다 보니 벌써부터 이상하게 생긴 버섯이 나타납니다. 버섯과 카메라 거리는 최단 거리 0.3에서 0.5m 사이, 촬영 조건을 적색 부분 뒤 배경을 흐리게 나타내 버섯이 돋보이게 촬영합니다. 촬영 거리 0.3m로 촬영 버섯과 근접되니 뒤 배경이 흐립니다. 버섯과 약간 멀어서 촬영하니 뒤 배경이 조금 흐려집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로 낮은 삼각대는 없습니다. 카메라 밑부분에 배낭이나 모자를 받쳐 두 팔로 지지해서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지면 가까이 낮춰서 뒤 배경이 흐리게 나오게끔 합니다. 지면에 카메라를 낮춰 볼 때는 LCD 뷰파인더가 좋습니다. LCD 뷰파인더가 없으면 카메라 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광각 촬영 때는 버섯을 이렇게 뒤 배경 지면 아래에 두는 것보다 카메라를 바짝 지면에 붙여 뒤 배경이 확 드러나오게 하는 것이 버섯이 웅장해 보이고 광각 렌즈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광각 렌즈 17mm로 35cm 정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광각 렌즈는 가까이 있는 것은 더 가깝게, 먼 것은 쭉 늘어나 멀리 보입니다. 광각 렌즈는 효과를 더불어 원근감을 강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버섯 같은 접사 촬영은 좋은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그리고 최대로 카메라 앵글을 낮추어 사진 촬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카메라 앵글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용 마이크로 렌즈 100mm 촬영과 광각 렌즈는 전혀 다른 감성을 줍니다. 피사체와 좋은 뒤 배경이 어울리게 촬영하려면 광각 접사는 꼭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100mm 렌즈로 이 버섯을 촬영하면 뒤 배경이 은은하게 안 나옵니다. 배경은 거의 흐려집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더 가깝게 강조되며 바로 뒤 나무는 멀리 촬영됩니다. 마이크로 렌즈는 정밀성이 있지만 좀 답답한 느낌이 납니다. 광각 렌즈 조리개 개방 2.8은 뒤 배경을 흐림을 주기 위함이고 촬영 거리는 거의 0.3에서 0.45m 정도로 최대로 근접합니다. 카메라 앵글을 낮게 촬영하기 위해 바짝 엎드린 동작입니다. LCD 뷰파인더가 간절합니다. 이런 소재는 조리개를 조금 조여 F5.6으로 촬영해 봅니다. 산행 중 가랑비가 내려서 비상 촬영 모습입니다. 모자는 비닐로 만든 모자를 쓰고 카메라 앵글은 낮춤형 보조 수건을 사용하면 옷은 신경 안 씁니다. 어떤 광각 렌즈 접사는 배경과 어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이크로 렌즈로 안 되는 것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산 능선에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천꽃 나무가 보입니다. 비는 멎어 날씨가 조금 좋아집니다. 그늘진 꽃을 뒤 배경으로 꽃을 밝게 촬영하여 봅니다. 단풍치도 보입니다. 플래시를 사용하여 뒤 배경을 검게 만듭니다. 며느리 밥풀 꽃도 여기저기 피어 있습니다. 꽃의 내부가 보고퍼 클로즈업 합니다.
누리장 나무꽃도 만납니다. 닭 의장풀이 모여 합창합니다. 꽃 수술이 아름다워 접근하여 한껏 합니다. 계곡 가까이 가니 물봉선화가 여기저기 피어 있습니다. 삼각대를 씌워 카메라 조정 ISO 100, 조리개 16, 셔터 1초로 조정합니다. 촬영한 것을 재생하여 LCD 모니터를 보면서 확인합니다. 다시 화각을 높이고 셔터 속도를 0.8초로 올려 촬영하여 봅니다. 카메라 손떨림 방지를 해제시킵니다. 카메라 촬영 모드를 M 모드에 설정합니다. 조리개와 셔터 ISO를 맞춥니다. 이 상태로 인터벌 촬영 70장을 촬영합니다. 폭포의 물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촬영 매수 70장, 영상 시간 2초 06, 영상 재생 시간 2초 06을 4배로 길게 하여 봅니다. 영상 속도 4배로 만드니 폭포 물 속도가 좀 안정된 것 같습니다. 일반 카메라로서는 인터벌 촬영은 1초부터 시작합니다. 물 부드러움은 셔터 속도로 조정합니다. 셔터 속도 1초는 1초 동안에 물이 흐르는 시간이 촬영되며 다시 인터벌 촬영 간격 1초 후로 연속적으로 촬영됩니다. 셔터 속도 1초 외에 0.8초에서 3분의 1초로 셔터 속도가 빨라지면 셔터는 물 흐르는 속도가 짧게 빠르게 촬영됩니다. 결국 셔터 속도는 물 흐름 시간이고 간격 촬영은 연속 동작입니다. 조금 더 크게 촬영하여 봅니다. 딱딱한 영상 사진을 인터벌 촬영하여 부드럽게 합니다. 인터벌 촬영은 이런 폭포 같은 경우는 많은 장수 촬영이 필요 없지 싶습니다. 운에 같으면 구름이 이동된다지만 계곡은 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주위의 나무잎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지 사진은 된 것 같고 셔터 속도 0.8초이고 간격 촬영 1초로 하니 물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하여 영상 속도를 4배 빠르게 하여 봅니다. 인터벌 촬영한 영상 두 개를 연결시켜 보니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 관계로 연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카메라 M모드에서 A모드로 바꾸면 좋습니다. 이 사진이 정지 사진이고 다음 사진이 영상 사진입니다. 폭포나 계곡 물 흐름이 부드럽지 않는 것을 인터벌 촬영을 하여 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찬물에 담그고 있으니 피로가 갑니다. 다 주시는 바 감사드리며 이만 마칩니다.